15세 미만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못 들은 척 하세요. 일 맞냐? 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냐? 나 생각해보니까 현타 존 나오는데. 안녕하세요. 유튜버 김진우의 방과후 상담소 오픈합니다. 이 목소리는 유니. 아, 노래 좋다. 일단 밸런스 게임 잘할 자신 있다. 자기가 줏대가 확실하다. 일단 야 민우야, 너가 채팅창에서 한 명 골라줘. 내가? 어. 짱은영. 아, 은영이 저번에도 갔지. 한 명 더 뽑아요? 그럼 은영이가 뽑자, 한 명을. 은영아, 너가 이길 것 같아. 만만한 사람. 만만한 사람? 어. 싸우지. 신하님이요. 자, 그러면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영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18살이요. 아. 자, 세나님. 그러니까 18살이 13살을 상대팀으로 막 좀 양아치인데? 자, 첫 번째 질문 갑니다. 부먹 vs 찍먹. 은영. 은영. 귀여워. 부먹이야, 부먹. 부먹? 부먹? 세나는 뭐야? 부먹. 뭐야, 둘 다 부먹이라고? 세나가 뭘 좀 안 해. 야, 너네는 나랑 싸워야겠다. 아니? 너네 근데 부어서 먹으면은 눅눅해. 너네 탕수육이 왜 탕수육인 줄 알아?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고 겉에는 튀김 바삭하게 들어있는 그 풍미를 즐기는 건데 겉을 그렇게 눅눅하게 만들면은 그건 젤리야. 아니 봐봐. 아니? 가면은 뭐? 그거는 손님을 기만하는 거야. 요즘에는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장님들은 바로 별점 1점 테러 당해. 아, 난 부모파 진짜 무시. 왜냐면은 부먹이라는 행위는 탕수육의 그 본질을 흐리는 행위야. 너네 단검 할아버지가 탕수육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? 부먹이죠.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. 그래도 탕수육은 찍어 먹으세요. 알겠죠? 무조건. 부먹이죠.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야. 장난이고. 맛있게 드세요. 모두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와, 근데 진짜 귀엽다. 이번에도 새로 사람 뽑아볼게요. 오, 현우가 사랑해님. 네. 대결할 상대를 한 명 지목해 주시죠. 아, 저 김진우 닦아리요. 김진우 닦아리. 와, 근데 진짜 만만하게 생기긴 했다. 자, 여보세요, 닦아리님. 네. 들리시나요? 우와, 신기하다. 아, 근데 다 귀엽냐? 자, 두 분 나이, 닦아리부터. 저 14살이요. 남자예요, 여자예요? 여자. 여자예요? 야, 보통 닦아리는 남자애들 많이 쓰거든. 중1 여자 딱가리가 나 지금 있는 거야. 와, 지금 스트레이트다. 그게 여자야. 아, 일단 미안해. 그리고 현욱이 여친. 16살이요. 오케이, 좋았어요. 중학교계 최고 원탁과 최고 딱가리. 그 대결 뭔지 알지? 자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좋아하는 일을 하는 대신에 월 100만 원. 극혐하는 일을 하는데 월 1000만 원.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? 우리 현욱이 먼저. 저는 좋아하는 일 하면서 100만 원 먹게. 어, 왜?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하는 만큼 100만 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.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. 현우가 너 좀 멋있었다? 방금 전판까지만 해도 줏대가 뒤지게 없었는데. 자, 이번에는 딱가리. 싫어하는 일 하면서 월 1000만 원. 와, 자본주의 세상인가? 그렇지. 자, 좋아하는 일 하면서 100만 원을 받는 거는 내가 좋긴 하지만 돈이 부족한데 그 싫어하는 일 하면서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. 오, 야, 중1 맞냐? 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냐? 이거 개멋있어. 진우 딱가리가 진우보다 낫네. 조용히 해. 나 내 맘 알지? 감사합니다. 그래, 좋은 맘 보내요 두 분 다. 여기까지 하고 바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. 목소리로 만나는 또 다른 나, 메타보이스 커뮤니티 블라블라. 방구석 상담소는 블라블라와 함께합니다. 뭐 광고주님도 보고 계신다면 연락 한번 주세요. 야무지게 해드릴게요. 피인님께서 저 혼자 밸런스 게임을 해보자 라고 하시는데, 지금부터 스스로 자진해서 15세 미만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못 들은 척 하세요. 자, 이제 시작합시다. 야동 애인한테 걸리기 vs 엄마한테 걸리기. 와,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세다. 아니, 애인한테 걸리는 것도 수치심 들고 엄마한테 걸리면 아니, 저는 엄마한테 걸리겠습니다. 왜냐면은 엄마는 이미 걸려봤어요. 뒤처리 그 알죠? 휴지? 어, 그거를 올려놨다가. 아, 내가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네. 오씨, 생각해보니까 현타 존 나오는데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했고요. 안녕히 계시고요. 김진우의 방과후 상담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오징어 게임 할 거예요? 만약에 게임을 참가하자 하면? 안
같은데? 왜 안 할 거예요? 죽기 싫어요. 이거지. 나랑 똑같아 의견이. 마지막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. 아니?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지? 그럼 422번은? 한다. 그렇지. 이름부터가 일단은 422번이네. 왜 하고 싶어요? 돈 받고 싶어요. 하긴 456억이면 잠깐만 타임. 두 분 다 몇 살이에요? 7년생. 진짜 적다. 422번. 저 01년생이에요. 뻥치지 마. 그럼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. 7년생인데. 진짜요? 대학생이에요. 2학년. 누님 사랑합니다. 제가.